메아리 부족합니다. 200 이하로. 내가 손이 한 내가 230에서 한 250 나올걸요 제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너 유튜브에 올라올지 모르겠다. 나도 뭐 유튜브 별로 유튜브를 많이 신경을 안 써가지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스노시 AP? 자 이번엔 정석 설치 해볼게요. 스노시 AP? 왜 안 나오는데?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APM 100대 후반 후 정도? 저 이렇게? 자 여기까지 우선 이게 더블 정석이잖아 맞죠? 양쪽 서치 더블 정석. 아 드래그도 하면 안 돼. 아유 계속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자. 히드라가 너무 빡세. 다 프로게이머도 다 빡세. 나도 히드라에 그냥 끝났잖아 프로게이머 쩌그한테. 막으면 되게 괜찮은데 근데 막기가 진짜 어렵지. 매번 끝나. 넥서스 짓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저거 오버 여기 있으니까 구루는 아니야. 풀이 완성돼 있네. 저거가 오른쪽 자리고 풀이 완성돼 있고 내가 양쪽 서치 풀업을 두 개가 나가 있어서 돈을 못 받잖아. 이러면 선포도 막아야 돼. 선 넥서스 하면 저글링이 쌩까여요. 그런 경우 있을 거고. 나 13 했는데 왜 쌩까이지? 이런 상황일 때는 쌩까여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돈캔 걸 돈 갖다 놓고 안방 걸 새로 파고. 자 넥서스 짓고 101분 찍으면서 150원 모이면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근데 저그전이 확실히 어려워. 이렇게 정찰도 풀어보도 돌리면서 본진에서 뭐 파일럿 짓고 가스도 지어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 게임을 안 하니까 맞죠? 캐논은 이렇게 멀리 짓는 이유는 붙어서 지으면 3회 히드라 노사업 히드라 왔을 때 히드라에 그냥 깨져요. 사업을 안 해도 이렇게 지으면 사업 안 한 히드라의 게임이 안 끝나. 포지랑 게이트를 깨고 들어와야 돼. 그때 동안 완성시키면서 포토를 추가적으로 지은 게 완성되면서 히드라를 막을 수가 있어. 이렇게 멀리 짓는 게 무조건 좋아요. 다음에 히드라 잘 안 끝나는 게 나으니까. 자, 게이트 완성되면 질러 다 많이 찍고. 질러서 무조건 찍어 죽은 다음에 저거한테 나가는 모션 취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풀어보 이렇게 붙일 때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 캘 수 있게 붙여주고 질러 무조건 뛰고. 자 지금 얘가 3회 어디다 지었는지 찾자. 3시에 지었네. 옆에 멀티네. 세버 완성되자마자 스타게이트. 허세어를 안 쓰더라도 우선 스타게이트 하나 하고. 저글링이 좀 있네. 빼고 간만한 가스 질러 뺐죠? 자 포지 공업 컷에 한 마리만 뽑고 안 쓸 거예요. 손 천천히 좀. 아이고 손 빨라졌네. 미안 아이고 미안 이거 어떻게 스카이 돼가지고 미치겠네. 죄송합니다. 허세어를 안 쓸 거면 가스를 한 마리로만 파 초반에. 어제 업그레이드 안 누를 거니까. 자 가스 100 모이면 바로 아둔 공업 찍고 아둔 허세어는 한 마리만 찍고 맞춰서 하자.
얘가 지금 커서를 찍을 때 동안 그게 뭐야? 발업이 안 됐네. 이러면은 발업 히드라를 생각해야 돼. 보통 우선 3개 박아. 어쩔 수 없어. 안 끝나야 되니까. 우선 3커터를 박고 커서를 보고 추가로 박는 식으로. 아 이거 히드라야. 프로브 취소하고 아마도 카스 다 빼고. 전투 준비 완료. 포토 막 지어야 돼. 그리고 포토 짚고 프로브 찍고. 몸이 필요한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그리고 얘 프로브 드론스탑 보면서 프로브 계속 찍어야 돼. 막으면서도 막으면서 막 프로브 안 찍고 그러면 안 돼. 프로브를 찍으면서 막는 거야. 뭐든지 제가 아까 프로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김준이가 비탈린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계속 찍어. 그러면서 4인 늘어나네. 감동한 대회요. 커저 로봇 치면서 이럴 때는 테마카 올리고 게이트웨이 올려서 고테크 유닛으로 가볼게요. 준비가 끝났다. 포즈 깨지니까 포즈 미리 지워주고 준비가 끝났다. 오버 하나 따고 바로 치고 포즈에서 공업 취소해야 돼. 공업 하다가 깨지면 돈 날라가요. 저도 이거 구속 드론 나오네. 포토 더 안 줘도 포토 안 줘도 될 것 같아. 6캐논 해서 6캐논에서 게임하자. 게이트 하나 지었으니까 준비가 끝났다. 계속 설치해야 돼요. 이러다가도 또 히드라 찍고 오는 애들도 있어. 지금 보니까 움직임이 안 찍을 것 같아. 자 스톤 바로 누르고 게이트 완성된 걸로 템 찍고 자 게이트 돌리고 준비가 끝났다. 게이트 6개까지 늘릴게요. 레지션 다 하고 랠리 다 바꾸고 프로 계속 찍고 파일럿 뚫고 정찰 챔버 올라가네. 바로 찍고 아 나 손 또 빨라졌네. 프로 우선 계속 찍어. 우선은 레어도 있고. 야 이거 레어에다가 스파이어가 없네. 그럼 로보틱스 빨리 지어주세요. 로코 빨리 나오니까 질러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찍었죠? 이럴 때 프로브 쉬는 거야. 여기 다 찍고 뭐 또 찍어주고. 공격을 시작하자. 가사를 공격을 시작하자. 길이 정. 자 계속 보자. 라바에서 뭐 나오는지 계속 보자. 드론인지 히드라인지 계속 보자. 뭐 나오는지.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 저거의 정보. 좋았어. 다다다다다. 딱. 공격을 시작하자. 먼저 보자.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 팔론 짚고 이게 뭘까? 그게 뭐길래 저렇게 안 나올까? 히드라인가? 오버로드 준비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자 프로그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준비가 끝났다. 자, 여기서 뭐 더 찍는 사람도 있고 안 찍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봅시다. 아, 목적을 찍고 준비가 끝났다. 교전 중입니다. 드디어 좋았어. 게이트 8개. 커세어를 안 찍었으니까 게이트가 많이 들어야겠지. 준비가 끝났다. 서요가 좀씩 완성되네. 무탈 찍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다크 두 마리 찍어. 저걸로 가자. 멜트 멜스트롬. 준비가 끝났다. 그리고 후속 드래곤 찍고 드라사우 찍었죠. 공격을 시작하자. 지나 뛰어다니면서 싸울 수 있는지 안 싸. 보면서 이제 재면서 이렇게 뭔가 이득볼 것 같아. 그럼 싸워 이렇게. 질러서 한 부대 조종하기 쉽잖아. 이렇게 드래곤 한번 하고 이거를 그냥 밖에 뛰어다니는 거야. 내가 얘를 뭐 끝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득을 볼 수 있는 움직임이면 이득을 취해야 된다 이거지. 그냥 뛰어다녀 질러 한 부대가. 그러면서 후속 그 드래곤 사업 찍었으니까 드래곤 계속 찍으면서 그거 만들고 이렇게
스케이드. 어? 자, 이거 보고. 아, 지금 퍼즐로 다른 데 바뀌나 보고. 아까 엄청 찍었으니까 됐고. 팔로 안 막히게 계속 지어주고. 자, 허세어를 못 쓰니까 이거 쉬운 거, 요거 쓸 수 있겠죠? 자, 상대가 무탈을 찍을 수도 있어. 드라군 여기다 잠깐 놔둘게요. 무탈 쓸 수도 있으니까. 자, 크리플 먹으러 갈게요. 무탈이 올 수도 있어. 기타 준비가 끝났다. 8게이트 유지하면서 그냥 트리플 뜨는 거야. 쉽지 이거?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잖아. 그러면서 드라군이 이게 내가 지금 2번, 3번이거든? 드라군이 이 정도 보유되면은 더 이상 드라군을 더 찍지 말고, 그니까 드라군이 이제 부대 지정이 두 개 정도에 좀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후속은 질템만 다 뽑아. 템플로 만업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프로보는 많이 찍어 놨으니까 더 이상 안 찍어도 된다고 했죠? 소속을 그냥 질템만 계속 찍는 거야. 인구수 안 맡기게 해놓고. 트리플 완성될 것 같으면 이렇게 8마리 보내고, 안 맞으면 4마리. 또 한 분에 보내고. 나가서 지금 싸우러 가야 돼. 질템. 질런 6마리 찍고, 또 템 2마리 찍을게요. 부대 지금 다 해. 상대가 뮤탈 안 찍은 것 같아. 그럼 이거는 그냥 히드라이 쓸게. 싸우러 가야 돼, 싸우러 가야 돼. 싸워야 돼. 소멸주로 가는 거야. 어때 찍고? 후속도 이렇게 찍으면서. 이러면서 뭐 네 번째 볼 때 준비해주. 여기 한 군데에서만 프로브 한 번씩 찍고. 프로브 한번 체크해주고, 어, 본질만 너무 많다. 앞마당으로 보내고. 공사범 바로 찍고. 절대 공업 계속 안 찍은, 공업 공사범이 계속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확인해야 돼. 어, 가끔씩 나도 뭐 실수하지만, 공사, 어, 이게 미쳤네. 아, 이렇게. 게임 끝나가지고 아 근데 커세어를 안 쓰면 다카카는